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럼 배우로 이제 전업? 네. 하시고서 네. 첫 작품이 언제예요? 그게 2006년도. 2006년도. 그게 뭐죠? 네. 진짜 진짜 좋아해라고 주말 드라마. 아, 알아요. 그거. 네, 진짜 네. 진짜 좋아해. 네. 그게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김국진. 복진이요? 네, 제 상대 배우였었어요. 국진이 형이요? 네. 국진이 형이요? 그랬네. 아, 국진이 형 눌러야지, 그럼. 우리 국진이 형은 뭐 주말 드라마 미니 시리즈 네. 안 한 게 없어. 그럼. 국진이 형도, 와. 어우. 아니, 저 작은 머리에 무슨 생각이 저리 많은지 정말 지적인 여자야. 진경 씨, 진경 씨,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첫 상대 파트너였었어요. 굉장히 답답했겠어요. 아니 아니요, 저 진짜 잘 가르쳐 주셨고 아, 정말 그래요? 많이 배웠었어요. 네. 아니 국진이 형 약간 낯가리는 게 없잖아 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셔갖고 진짜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원래 연기가 꿈이어서 이렇게 연기를 그 어떻게 하게 됐어요? 네, 비상캐스터 하다가 네. 연기자를 너무 꿈꿨었던 터라서 전업을 했었죠. 프리랜서 선언하고서는. 비상캐스터 네. 얼마 동안 하셨던 거죠? 6년 동안. 6년. 네. 내가 그때 이후로 날씨를 안 보고 있어갖고 지금 왜 안 보죠? 내 맘이야.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이거 뭐 폰으로 봐도 되더라고 이제는. 그때 이후로는 날씨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 네 역시 뭐 대단했지. 역시 성국이 형 배울 게 많아. 아, 대단했지. 저희 방송을 조금 네. 보셨어요? 진짜 자주 봐요. 네. 아, 자주 보셨어요? 네, 되게 자주 봤었고 되게 나오고 싶었거든요.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 너무 많아서. 민용이 나온 것도 봤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시거나. 아니요, 아니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이 있는 분들은 없고. 민용이. 네, 민용이 오빠 말고는. 축구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팬은 있어요. 너 누구죠? 형이다. 아니야. 이게 정색을 하면서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 형을 잠깐 보면서 말씀하셨거든요. 혜경이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야.